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호산나 교회 4부 예배, 우리 또 젊은이 예배 오신 여러분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좀 더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리고 오고 가는 그런 길 가운데, 그리고 또 친지 우리 가족들을 방문하는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소원 가지고 예배 가운데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나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을 다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 선하신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토록
선하심을 선포하십시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우리 즐거이 부르며 나아가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에서 기르시 전심으로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즐거이 부르며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이어서 부를 찬양은
지난주에 우리가 처음 불러봤던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 가사를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가사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같은 부분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아따는 이를 부요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환난 가난과 환난 가난과 고난 주님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기뻐하며 나나나나 나를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한 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익은 파도 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억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주님
예언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부르짖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우리 부르짖음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날 귀하다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배를 기억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버지,